내 오른손이 어서 네 놈을 죽이게 해달라 욱신대는군. 가만히 있어! 그 붕대 갈긴 가냐? 꼬린내가 하도 나서 도롱뇽인가 뭔가도 진작 죽었겠다. 뭐시? 감히 내 흑염룡을 욕보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 전에 요거나 까잡쏴. 자, 간다. 에네르기 파! 어? 깨비야, 저 터지기 전에 얼른 네 반으로 가. 예. 너네 내가 깨비랑 놀 땐 조신하게 놀랬지? 네, 그래서 조신하게 놀았는데요. 나는 조신한 초사이언, 쟤는 그냥 빙신. 깨비가 힘 조절이라도 못했어 봐. 너희 나 크게 화상 입는 거야. 화상? 그게 뭐예요? 있어, 이 화상아. 그럼 이제 깨비랑 놀지 마요? 노는 건 좋아. 근데 이왕 놀 거면 깨비 반에서 놀라는 거지. 왜요? 걘 하나고 우린 넷인데. 너희 저승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알아? 바로 불구경이야. 근데 말이야, 불이나 떼서 신나게 뛰어갔는데 우리 집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럼 깨비 반을 불사르란 거죠? 들어가자. 아니! 힝, 아쉽다. 선생, 고작 풋내기 불장난에 별 유난을 다 떠는구나. 고작 불장난? 불장난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모르는구나. 아이, 망했다. 늦으면 단탱한테 혼나는데. 아! 아이씨, 야! 그러게 앞을 잘 보고 다녔어야지. 내 가슴팍이 넓어서 망정이지. 안 그럼 크게 다쳤을 거라고. 안 그래, 덜렁씨? 뭐? 이게 누구 보고 덜렁씨래? 맹하게 생겨서 앙칼진 면도 있네. 그럼 이만. 뭐야, 진짜?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어? 휴, 아직 선생님이 안 들어오셔서 다행이다. 자,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어? 넌 아까 그 덜렁이? 자, 수업 시작하겠어요. 안녕, 덜렁씨. 이렇게 또 만나네. 내가 덜렁이 아니랬지? 덜렁이가 아님 뭐지? 이게 진짜? 무슨 소리죠? 아니, 얘가 자꾸 저보고 덜렁... 아니, 저한테 자꾸 장난치잖아요. 그래요? 그럼 둘 다 나가서 마저 예병 가세요. 아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선 넘기만 해봐. 넘는 순간 다 내 거야. 난 안 넘을 자신 있는데 너는 자신 있어?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 넘었다. 그럼 이제 넌 내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손 놔. 그럼 내가 이 싸가지의 마누라? 그 후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겐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됐지. 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짜릿한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떠올리는 불장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난 맞죠? 이 집 뇌절 잘하네. 선생님, 근데 저번엔 남친 없댔잖아요. 응, 없어. 에이, 그럼 지금 말한 귀신은 뭔데요? 그렇게 같이 놀다가 땡땡이 치고 이승에 갔던 게, 아니 어디로 갔던 게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었어. 아, 그날 선생님한테 걸려서 실컷 혼나고 바로 전학을 가버렸더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내가 이승만은 절대, 뭐든 다 좋으니 이승만은 절대 너희끼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잖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지 알기나 해! 그게 인간들한테 들켜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저걸로 빠르게 달려오면서 치려고 하길래 능력을 써버렸어요. 결국 금기를 깨버렸구나. 기어코 사고를 쳐버렸어. 결국 넌 내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널 죽여야 하는 고통을 주었어!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요,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나쁜 귀신이라 사실 인간이 죽든 말든 수지가 다치지 않아 기뻐요. 뭐? 그냥 수지가 다치지 않아 다시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할 뿐이에요. 봐요, 전 죽어도 싼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귀신 죽인다고 고통받을 필요 없어. 그만. 널 아끼고 사랑한 건 네가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너를 희생할 만큼 이기적이고 죽는 순간에도 선생님을 위해 거짓말하는 너무 착한 아이였기 때문이란다. 선생님! 빨리, 빨리 죽여주세요! 저 잘생긴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요. 불속! 선생님, 수지한테 제가 아주 멀리 전학 갔다고 해주세요.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그땐 평범한 제자와 스승으로